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진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정말 전 세계를 대표할 만한 외건 차량 한 대 딱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국산차의 외건 같은 경우는 뭐 i40 정도가 딱 요 차와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i40를 이 정도 연식과 키로수로 가져가시려면 최소 1,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소개는 시켜드리지 않았지만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굉장히 빵빵한 차량이어서 자신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차량의 등급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조의 308 2세대고요. 2.0 블루라인 액티브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 연식은 2015년식이고요. 키로수 15만 5천 키로가량 주행을 했으며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에 상품화 끝낸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요. 하부의 미세누유도 당연히 없습니다. 또한 i40보다 장점 중에 하나, 푸조 차량 하시면 대부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연비, 연비적인 면에서 굉장히 짱짱한 연비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는 대신 글라스 루프로 인해서 개방감은 정말 i40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안쪽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개방감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금액 85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고요. 외관 볼 건데 정말 깨끗합니다. 1차 검수 시 완벽한 외관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안개등, 파손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릴과 범퍼라인, 본넷라인, 붓펜칠 흔적 하나 없지만 이쪽만 스톤칩의 흔적이 작게나마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앞유리에도 파손된 부분 역시 없습니다. 앞타이어 70% 가까이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에 끝쪽에만 약간 스크래치 존재할 뿐 저 정도는 정말 가까이서 보지 않는 한 주행하실 땐 티가 하나도 안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잘 달려있고 이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외관 보도록 할 건데요. 1차 검수 시에 봤었을 때 이쪽에 작은 문콕 하나 있었고요. 뒤쪽에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자랑을 하고 있는 차량이었어요. 문콕 방지 PPF 필름까지도 붙여놨던 관리를 정말 잘해놓은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뒷타이어도 앞쪽과 동일합니다. 60-70% 가량 남아있고요. 뒤쪽에 휠 스크래치 정말 하나 없을 정도로 깔끔한 휠 상태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에 야 블루 라인이라고 딱 엠블럼 들어가 있고요. 대르동 당연히 파손된 부분 없고요. 이런 밑에 쪽에 자잘자잘한 오염물질들은 묻어있지만 이렇게 손으로만 닦아도 금방금방 지워지니까 저희가 닦아서 보내드리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 정말 SUV급이에요. 진짜 넓어요. 제가 제 옷을 잠깐 넣어놨는데 옷을 넣어놔도 이렇게 넓은 공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 위쪽에가 원래 러기지 스크린이 들어가는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이 밑에 쪽에 잘 정리를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소화기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폴딩까지도 저 버튼 하나로 폴딩을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실용성, 다양성은 굉장히 많겠죠. 아쉬운 부분이라면 안쪽에 2열이 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운전석 외관 한번 볼 건데요. 단차나는 부분 역시나 없고요. 운전석 쪽에도 PPF 필름으로 깔끔하게 관리를 해놓은 차량 딱 보여주시고 있고 이쪽에만 오염물질 지금 딱 지웠는데 여기 문콕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문콕 정말 아주 미세한 문콕 외에는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2열이 좀 좁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2열은 지금 이렇게 바로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2열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이 차량을 시운전을 하고 온 상태여서 의자를 뒤로 다 당겨놔서 이렇게 많이 비교적 협소한 공간이지만 가죽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분들이 운전하실 때는 뒷좌석에 그래도 성인 남성이 4명이서 앉기는 살짝 부족하지만 그래도 3, 4명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연비라고 말씀드렸죠. 연비가 정말 좋습니다. 차량 탑승하셔서 시동 걸면서 보실 건데 엔진 소리부터 위에부터 아래까지 안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빨리 가보실게요. 네,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스마트키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두 개의 스마트키 멜트 한 번 더 있죠. 엔진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버튼 눌렀을 때 세레머니 한 번 딱 나오면서 알아서 경고등 꺼지길 기다림과 동시에 바로 시동이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RPM 부조떨림 당연히 없고요. 실키로수는 155,465km 주행을 한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뒤쪽에 스티어링에 파손된 부분 전혀 없고요. 약간 반디컵 같네요. 반디컷 핸들로 이게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빵빵한 클락션 가운데 톡 튀어나와 있는 빵빵한 클락션도 들어가 있고요. 볼륨 컨트롤로 한 게 트리 컨트롤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토 와이퍼, 오토 라이트, 아래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좌측에 에코 모드와 미끄럼 방지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작동 상태도 괜찮고요. 내리실 때는 전좌석 오토 윈도우, 올릴 때는 올릴 때도 전좌석 위토 윈도우, 오토 윈도우네요. 올릴 때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쪽에 야 이 개방감 진짜 좋네요. 밤에 눈이나 비 올 때 이렇게 산을 딱 보고 있으면은 진짜 운치 있을 것 같은데 요 스크린 어떻게 잡냐? 버튼 하나 있어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스크린도 이제 레인으로 돌아가는 건데 레인으로 걸리는 부분 없이 끝에까지 잘 닫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스크린 쪽에 약간의 오염 물질들은 살짝살짝씩 존재를 하네요. 아무래도 접혔다 펴졌다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거는 차량의 관계상 살짝 열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실내등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ECM 룸미러 밑에 쪽으로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쪽에 부착물에 컨디션 없이 깔끔한 상태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페시아에는 내비게이션은 없지만 이렇게 터치 패널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에어컨도 한번 틀어볼게요. 찬바람은 뭐 거의 즉각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어우 추워. 히터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 이렇게 틀어놓고 어우 추워. 히터는 틀어놓고서 이따 나오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디오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오디오도 여기서 터치 한번으로 하시면 되시고 사운드도 괜찮은 소리 잘 들려지고 있었고요. 밑에 쪽으로는 오디오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비상 등 버튼과 함께 도어 락 버튼, 밑에 쪽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앞열엔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1, 2, 3단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히터도 따뜻한 바람 잘 나오고 있는데 히터 끄도록 꺼놓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 콘솔 라인 쪽에는 가죽 기어봉 들어가 있는데요. 이전 같은 프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킹이 없었어요. N단에서 위와 아래만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파킹도 있고요. 미션 테스트가 지금 변속을 할 때 꿀렁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차량의 관리 상태는 끝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후진 기어에 넣게 됐을 때는 후방 카메라와 감지기 작동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밑에 쪽으로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과 윈터 모드 변경, 아래쪽으로 엔진 스타트 버튼과 함께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컵홀더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도 약간 좁지 않은 공간에 암레스트 들어가 있는데요. 차량 나가셔서 엔진 소리 들어볼 건데 엔진 소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연비를 알 것 같네요. 빨리 가보시죠. 네, 이렇게 엔진 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푸조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디젤의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연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비까지도 측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연비가 진짜 짝짱합니다. 16km 이상 나온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미세한 발 컨트롤의 차이에 따라 20km 가까이도 나오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등급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푸조의 308 2세대 2.0 블루 액티브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 연식은 2015년식에 키로수 15만 5천 키로가량 주행을 했고요. 단순 경험은 완전 무사고의 하부에 미세는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성능까지도 올 양호한 차량, 외건차 중에서도 진짜 전국 최저가 최고 매물을 들고 나와봤고요. 이 차량의 금액 85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할 거고요. 차량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